또 이 인자 떨어질 때 인자 떨어지고 다 말아 넣거든요. 아, 정말 괜찮나? 그러니까 한 번 일로 가보자. 루시안이랑 같이 1렙제 교환은 저희가 괜찮아가지고 오면은 되게 오빠 빠지죠. 너무 쉽게 하지 말자. 오케이, 일단은 소라카 노플. 그다음에 이렇게 앞으로 오는 거 이루에서 한타 기간 쓰고 최대한 Q는 맞아주지 마세요. 이즈크랑 소라카한테 다 무빙으로 피해줍니다. 충분히 눈으로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저것들. 자, 자 이제 1렙째죠? 바로 갑니다. 이제 빠꾸 없어. 그냥 바로 가. 노플이 아 소라카 노플인데 하지만 괜찮아요. 이리얼이 노플이기 때문에. 아 이런 실수를 언제 풀 저랑 같이 놉니다. 어차피 생각 없이 하면 될 것 같은데. 피해주고 적을 처치. 여기면은 이즈를 끌어야 되는데. 지금 딱 끄면은 일단 끈 다음에 저만 걸어주고요. 아 쿠키 있으니까 괜찮아. 나이스 땄죠? 오케이 안전. 맞아주는 게 좀 어그로 끌리니까 됐고 이제 가자. 잡았! 제발! 나이스! 샷! 자. 솔직히 좀 못했지만. 오케이, 나이스 샷. 저쪽 노스펠이죠? 스펠 체크를 하면서 했었는데, 너무 생각없이 싸웠네요. 그리고, 혹시나 포켓 맞을 수도 있으니까 충전용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노스펠이기 때문에 이즈리얼이 저 차에 40초 하면은 2분 10초쯤에 쓴 것 같으니까 7분 10초? 7분 20초인가? 7분 10초쯤에 AD 이렇게 복사해줘요. 어? 7분 10초가 아니네? 7분 20초. 어? 이게 맞나? 어? 이럴 리가 없는데? 아니 이거 맞나?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 내가 모르나? 아, 이상하네. 자 이제 약간 얘기했듯이 랭가 테리랑 정글 동선 파악해야 되거든요. 정글 동선 파악이 안되기 때문에 맵을 항상 봐줘야 돼요. 정글 위치를 확인해줘야 되기 때문에. 정글 위치는 파악이 안되기 때문에 살짝 빼면서 안전하게 할게요. 미니언도 많으니까 좀 맞아도 돼요. 지금 흠나시여가지고 좀 맞으면서 해도 돼. 자 일단 우리 정글 맞죠? 물어 노플이고 큐 같은 경우는 원래 이지 끌리는지만 이제 너무 많고 무빙으로 쭉 빼줄게요. 오케이 케인 위에 있죠? 위에 있는데 이거 저도 가면은 도와줄 것 같거든요. 좀 싸움 오래 될 것 같아가지고. 화면까지 딱 도착했다. 근데 제가 왔다 하면은 제일입니다. 평타 잡아주고요. 이건 못 잡겠다. 여기까지. 그리고 미드 라인 빨리 밀어줘요. 지금 라인 짚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밀어주자. 오케이. 자 가자. 자 원래 같은 경우는 직감은 좋은데 바텀이 또 바텀이 스펠이 없으니까 그냥 가죠. 지금 나 피도 많고 마라도 많으니까 가자. 뭐야? 이거 인사가 왜 이렇게 거칠어?
잠깐만요. 그 죽어. 잘 봤습니다. 그냥 잘 봤고요. 천천히. 탈론도 오고 있다 하거든요. 천천히 합시다. 안 죽는 게 차라리 나아요. 들어가지 말고 안전하게 하는 게 좋고 탈론 올라가죠. 탈론 올라가면 여기서 한번 낚시 해보자. 일단 소라카는 집 갈 것 같고 이지리얼 심심해서 키 한번 날려보거든요. 이쪽으로. 어? 안 날리나? 안 날리면은 참으로 어리석은. 어? 이게 안 맞아? 어? 어? 하기 제 뒷각이었는데. 뭐 안 맞았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좋았다. 아 미안해. 이제 모빌 신발 사러 가야겠네. 아직 남아주려고 작정을 했는데. 여진 이용해서 싸우면 좋겠는데 지금 만화가 없어요. 지금 만화가 없어가지고 함부로 싸웠다가는 불리하기 때문에 미니언도 너무 많아가지고 아쉽네. 저쪽 이제 스펠 다 있어요. 스펠 다 있는 거 확인하고 쿠키 나오려면 좀 먹어. 해주시고. 자 지금 아 맞고 못 잡나? 잡아야 되는데 한 대만 제발. 아 아깝다. 한 대가 너무 아쉽네요. 어? 아우 안 잡네. 저쪽도 6이고 근데 만화 차이가 나가지고 이지가 너무 많아 막 쓴다. 이거 탈론 올 것 같은데 느낌이. 불안하다. 아 이거 근데 이거 봐줘야 됐었는데 왜 이렇게 너무 늦게 와줬어. 아 그거 없나? 이거 괜찮아. 로플이야. 오 나이스. 그래도 결과는 좋네요. 오래 잘못 거두기 잘했다. 나이스. 아 난 좀 빨리 와가지고 함께 했으면 좋았을텐데 결과물이야. 결과가 아쉽네. 내가 안 죽을 수도 있었는데. 어? 자, 지금 탈로 저쪽으로 이동하고 있거든요. 뭐야, 아니, 큐! 아, 이거 눌렀는데. 으, 늦었다. 늦었다. 나 라인전 계속 가죠. 라인전 계속 가서 피해가 제거. 피해가 똑바로 안 돼, 게이드. 또 보실 겁니다, 저거. 오, 여기까지 어디야? 어, 랜더 뭐야. 얘도 태가 보고 있네. 적을 처치했습니다. 랭가가 어디 갔지?
나도 왔으니까. 랭가 다시 탑으로 가신 것 같고, 고양이 정신이 가시고요. 이제 앞뒤전해라. 안 하면은 소라카 죽는다. 랭가 와가지고 놀랐네. 랭가 일단 따였거든요? 아, 땄거든요, 저거. 랭가 탈 빠졌고. 이렇게 비전을 아끼는 이즈리얼에게는 참맛을 보여줘야 돼. 아주 그냥 진하게 보여줬지. 빼자. 이거 만화가 없어가지고 빼야돼요 이거. 자, 그 다음에 오레일이기 때문에 김행부터 갈게요. 원래는 지크이만 가는게 좋은데 김행부터 가서 저도 탱키해지고 원딜도 지키는 겸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청가봇, 아니 청가봇이래, 이거 뭐야, 쇠사슬 조끼 나왔으니까 잡으실거고. 오호, 소라카의 로미. 생각도 못, 누구야, 누가 생각했을까 과연. 이야, 어? 뭐야 이거? 어, 미드 드세요. 어, 아, 야, 잠깐만. 오히려. 어, 안전하다. 아, 잠깐만. 아니, 잠깐만. 그게 아니라. 아, 근데 나도 바로 뺐어야 했는데. 야, 근데 카밀이 엄청 세길래, 어, 이거 이제 상대 해볼만 하겠는데? 딱 느낌 났거든? 근데, 아니었네. 잡아. 콜라 하나, 잡아! 말파이트가 못 잡았잖아. 탈론 오고 있다고. 어, 뭐야, 끝까지 안 따라오네. 일단 좋구요. 아, 야, 아, 잠깐만, 아, 왜 이래? 아, 죄송합니다. 아, 나 지금 내가 허리를 굽히고 있었어, 사실. 허리를 굽히면은 약간 반 봐주는 포지션인데. 아, 나 70% 쓰겠습니다. 집중력이 너무 안 좋다, 내가. 아, 그 와중에도 땄네. 근데 다행인지 뭐 결과가 중요한 거지. 결과가 중요한 거야. 뭐 랜턴 대기 할게요, 형들. 저쪽이 보면 알겠지만, 근데 라인전은 우리가 끝났고, 무는 게 엄청 강한 조합이에요. 저쪽이 무는 게 강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무조건 백포지션, 랜턴을 던질 수 있게. 이번에 이제 잡아야 되는데, 가장 맛있는 배틀. 개꿀맛. 집 한번 가고가 될 것 같은데. 많아도 뭐 적당한 일인 것 같습니다. 안전하게. 이거는 근데 눈치 채지 않을까? 소라카 올 것 같거든요? 어? 네네, 눈 먹은 걸로 합시다.
방금 전 장면 찾아 어 방금 전 장면 편집해야겠다. 어 온다. 나 일단 용 먹고. 용 그냥 먹는 거. 어? 나 죽나? 안 죽겠죠? 죽었네. 안녕. 죽어도 뭐 결과가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코나 소라카산 때는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형들. 라인전은 소라카가 쉬운 편이긴 한데 그 포킹을 제일 안 맞고 해야 되기 때문에 포킹 안 맞고 싸우면 가장 중요했어요. 그것도 근데 아주 깔끔하게 이득도 많이 받고 장면도 많이 나왔어. 자 다음에는 이제 탑을 밀면 되겠는데 탑을 밀러 갑시다 루시아님. 자 탑을 미는 이유 이제 밀 데가 다 없어요. 어차피 다 밀려가지고 원래는 이유가 있는데 원래 같은 이유는 이제 탑이 푸시력이 약하니까 포탑 교환해가지고 이득을 보자 약간 이런 마인드로 수업을 하는 건데 그냥 밀어버렸는데. 탑을 가기에는 지금 미드가 좀 약해가지고 미드 조금 지원해주세요. 지금 오레이디이기 때문에 영혼도 계속해서 먹어줘야 돼. 영혼 지금 몇 개야? 27개? 엄청 좋네. 자 이거 가지고 마드 해주고 안전하게 계속 이제 계속 나한테 들고 좀 이따가 바꿔줄게요. 일단 되도록이면 원딜한테 거는 게 좋은데 지금 내 옆에 있는 애가 얘니까 그냥 일단 잠깐 걸어준 거예요. 우리 이거 안 좋아. 이거 약간 대치 이거 별로 안 좋거든. 저쪽이 죽는 게 엄청 세가지고 그냥 싸울 거면은 저쪽이 어차피 한 명이 없을 때 저런 식으로 칼로미 도시거든요. 이럴 때 얘네들 차라리 싸웁니다. 이럴 때 뭐야 어떻게 알았어? 마디야? 들어와 탈로 내뺐네. 미드 대부분 공수 혼자서 이런 거죠? 그러면 이거 억지까지 맞추겠다. 바텀에 하나 탑을 죽였어. 뭐야? 말파 1인칭 세시하네. 그냥 바로 부셔버리는데 이걸 레턴 대기할게요. 그냥 다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아니 그래비 왜 이래. 아니 예능감 미쳤는데? 아니 진짜 아니 이렇게 한다고? 만화가 없네. 혹시 모르니까 레턴 이렇게 더 줄었고 가자. 다음에는 이제 지크의 전령 올려주도록 하게. 지크의 전령 지크의 융합 전용은 없구나. 나이스. 근데 이거 거의 게임 끝나가지고 원딜만 지키면 돼요. 진짜 뭐 없어 이제. 그냥 원딜만 지키면 돼. 그냥 완전히 원딜이 지금 엄청 잘 컸잖아요. 그냥 들고 원딜만 지키면 돼. 너무 간단해요 이제. 돌아가지고 바론 쪽에다가 한번 시야 확인해주고 용도 이제 얼마 안 남아가지고 용 먹자.
야. 아 이거 너무 허무하게 끝나버렸네요 형님? 아 형들 아 이거 죄송합니다 형들 아 이렇게 쉽게 끝내려고 하는 건 아닌데 일단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형들 원래 형들이 약간 유튜브 보면은 셰프 라인저 상대법을 많이 궁금해 하시니까 이것도 유튜브에 올리도록 할게요